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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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넷플릭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아니, 이렇게 넷플릭션이라고 해야죠? 우울하게 인사를 하세요? 아니, 이게 두 분이 먼저 네. 인사를 하셨는데 너무 차분하게 하셔가지고. 아, 네. 원래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디틀레잉 아이돌 꿈꾸는 티하 화장입니다. 티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아, 오늘 저희 새알람 바에 또 특별한. 응? 아, 특별한, 아까 많이 들었는데. 특별한 게스트가 오늘 오셨어요. 써 스페셜 하신. 아, 마 사장님은 저희가 한번 저희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분들한테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도 아마 의아하셨을 거예요. 아, 도대체 네, 맞아요. 어떤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냐 이런 거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아, 오늘 저희 매장에 두 분이 놀러 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 그 디테일링 관련 채널인 그 리플렉션 채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닉네임 피드로 활동하고 있는 피드입니다. 네, 피드입니다. 그쵸, 저는 이제 리플렉션 피드님과 함께 여러모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디테일링의 아이돌을 꿈꾸는 마 사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굉장히 아마 가장 많은 별명을 가지고 계신 별명부자. 부럽습니다, 여러분. 아, 아닙니다. 우선 두 분 다 이쪽 디테일링계에서는 굉장히 오랜 경험이랑 또 오랫동안 일을 하셨죠. 네. 사실 피드님 같은 경우에는 블루구도 얼마나 운영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엄청 오랫동안. 제가 디테일링 시작할 때부터 했으니까. 네. 한 8년? 8년 정도. 뭐 폴리싱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이랑 지식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치? 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이제 저기 마베르만이라는 이제 온오프라인 네.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 동시에 네. 루미너스 총판을 또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튜브 채널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쪽 유통계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또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참 배울 점도 많고. 아, 또 왜 그러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네, 아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하다가 같이 방송하게 됐어요? 사실, 채널이 좀, 같은 시장에 있지만 좀 많이 다르지 않았나요? 사실. 어느 매장을 갔다가, 거기서 많이 안 익은 사람이, 저기 천장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었을까? 예, 그게 천장 공사라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서로 인연이 돼서 친하게 지내고 밥도 자주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 사장님도 이 디테일링에 관련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좀 활동이나 얘기도 있는데 말을 하고 싶어도 어떤 매체로 어떻게 오픈을 해야 될지 좀 그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셨고 저는 반대로 혼자 가는 거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유튜브를 그때도 혼자서 한 1년 반인가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 욕심 있으니까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먼저 의지를 하시길래 일단은 그러면 샘플을 몇 번 찍어봐요 이랬는데 의외로 서로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내용은 이제 마 사장님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같이 하고 있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피드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마 사장님이 매달려서 같이 그치, 하게 그치. 되었다. 아, 그치 그치 그런 내용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왜곡이 됐다. 이게 제 의견이 좀 다른 거예요. 피드님이 이제 혼자 이제 하셨었으니까 그 혼자 하시면서 그 경험을 하고 있던 애로사항들을 네.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런 부분은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 아. 그래가지고 그럼 도와주겠다. 아 도와주겠다 했는데 네. 눈 떠보니까 내가 촬영하고 있는 거지. 새 유튜브 하시면서 좋은 점은 유튜브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유튜브 디테일링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뭐든지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포기해야 되는 게 있겠지만. 네. 특히나 유튜브, 디테일링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시간을 포함해서 물론 대다수 많은 분들이 좋아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이길 거라고 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시청자로만 남아주시는 게 좋고 주말에 촬영을 해요. 하루를 이제 몰아서 촬영을 가고 좀 다 해요. 마사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네. 그러면 하루는 뭐 하냐? 편집만 하죠. 편집해야죠. 그러면은 아. 끝나냐?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끝나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올 와서 뭐 금 퇴근할 때마다 계속 편집만 하는 거예요. 계속 좋아서 하고 있는 거지만 하다 보면은 3년 동안 내가 유튜브 촬영 말고 남은 시간을 오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남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유튜브 채널 운영 없어서 진짜 그 시간이 진짜 잃어버리기 진짜 크네요. 저도 내가 뭐 좋아했었지 싶을 때가 많아요. 전 취미 생활 다 잃어버렸거든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원래 야외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운동하고 이런 거. 야구도 좋아하시고. 네, 야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매주 한 13년, 4년 제 주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었거든요, 운동을. 근데 이거 하면서 끊기더라고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전 저 댓글에 너무 시험 많이 받아서. 아, 그럼요. 관심 자체가 사실 저는 그 댓글, 뭐 형들 보고서 살짝 배웠어요, 이런 거. 처음 시작해봤어요, 이런 거. 피디님은 혹시 어떤 가장 좋은 댓글이?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도움이 됐어요. 진짜 다. 아,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야 되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비유를 하자면은 좀 힘들게 밖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반겨줄 때 느낌이랄까? 그 댓글 하나가? 네. 아, 어이 비유를 하자면. 어이구, 내 새끼. 아~ 그런 느낌이랄까? 맞아, 맞아. 또 악플 달릴 때도 근데 많아요. 이게 자동차 시장은 정답이 없는 곳이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막 불편한 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아~ 많이 없어졌는데. 진짜. 살면서 별의별 욕도 다 들어보고, 거기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욕을 쓸까 싶기도 하고. 이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건데 그냥 무조건만 안 좋게만 욕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 다른 점을 조금 서로 네.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걸 굳이 또 입 밖으로 내밀어서 조금 이제 멘탈을 흔들리게 하시면은 네. 좀 마음이 아프죠, 많이. 그렇죠. 점점 많이 자리 잡아가는 것 같거든요.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 활동하시니까. 진짜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은. 오, 맞아요.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유튜버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네네. 그리고 진짜 댓글 보면은 아 예전에 막 세차 느낌이 아니라 좀 뭔가 또 알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네. 동호회도 솔직히 많이 커졌고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세차장 만드는 일 했었을 때부터 하면은 저도 이제 여기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8년 정도? 근데 폼건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스노우폼 그 시장 때부터 이제 왔거든요, 공사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디테일링 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적었지. 요즘은 촬영할 때 보면은 확실히 일단 버킷을 딱 들고 다니시는 분들 다들 기본적으로 버킷은 다 있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미트랑 뭐 다 들고 있고 뭐 쓰시는 거 보면은 유튜브에서 유독 인기 있는 케미컬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은 아 왠지 저분은 유튜브 어딘가에서 보셨던 것 같다. 맞아. 그러면 가다가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이제 아, 진짜 많은 분들이 활동하니까는 점점 커져가고 있구나 또 그리고 많이 발전하구나 이런 것도 진짜 너무 바람직해. 예. 네. 오늘 참 그 저희 이 뻥보 저희 아직 여기 영상도 못 찍었거든요. 네. 제일 첫 번째로 오셔가지고. 제가 저기 다른 유튜버들한테 그랬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먼저 찍고. 피디님이 단독방에다가 간만에 한 번 하셨네. 안 된다고. 나 언제 갑니다.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이미 확정해 주셨어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특이한 거도 먼저 찍어보고 싶은. 그렇죠, 맞아요. 아. 난 유튜버도 아마 다 그런 영상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아. 뭐 다행히도 뭐 다른 유튜버분들이 뭐 조금 협조도 해주시고 뭐 생활남 분들도 기다려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타이밍도 또 좋게 오셨어요. 딱 얼추 끝날 타이밍 때 딱 오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촬영을 하는 이유는 사실 디테일링 유튜버 분들이 오실 거예요. 또 그렇죠. 오신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구경도 해보고 싶고 뭐 비즈니스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 우리 채널에서 이제 아,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참 좋겠다.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 분들도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고 또 더 좋은 분들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제가 이상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거의 뭐 할 말이 없어요. 막 많이 아... 말 듣고 오고 근데 유튜브 분들 만나면은 진짜 공감대가 너무 많아요. 나 이게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 원래 코로나만 아니면 유튜버들도 먼저 만나서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죠. 원래 저희 리플렉션 원래 목표가 네. 4월에 그 기존에 있던 모였던 유튜버들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유튜버들이 서로 이제 교류의 식으로 이제 만나는 게 네. 목표였는데 제가 그 계획을 짤 때는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 코로나가 규제가 좀 완화돼서 뭔가 모일 수 있는 뭔가가 법안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장기화될 줄도 모르고 그렇죠. 심각해질 줄도 몰라가지고 그 계기로 또 저희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또 많은 분들 알게 돼가지고 소개도 하게 되는 또 계기도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남 좋은 얘기만 하냐고 남 좋은 그래? 저희가 큰 것보다 저희가 큰 것도 분명 중요하죠. 그럼요. 다 같이 잘 되는 게 또 다 같이 잘 되는 네. 게 전 더 좋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되게 길어지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어떠셨는지 저희 새알람 바에 오신 거 새알람의 바 와가지고요. 네. 일단은 제가 저건 술을 못 먹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언짢고요. 아, 그렇구나. 그 11시가 끝나가지고 또 나가서도 못 먹고 부실 텐데 이제 한창 이제 아, 오픈 준비하시고 또 진짜 시간 내주신 게 너무 정말 감사하고 아유, 저는 아 따뜻한 게 저 마베르만에 있기 싫다. 아 여기에 내 자리가 있으면 하나 이제 있으면 좋지 않아요. 아 진심만 농담반으로 네, 네. 너무 좋은 환경에 또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더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네. 이 디테일링 문화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제 부럽기도 하면서 감사도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또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 되게 보람됐던 것 같고 또 보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새알람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그러게요.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나오셨어. 두 번이나. 아 진짜 이거 너무 영광. 제가 저 최초 아닌가요? 두 번 나온 건가요? 데일리 슬슬님이 먼저. 몇 번 나오셨죠, 그분? 두 편 나왔지. 한 편만 더 나오면 제가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아니, 그런가? 아 그러네. 그 앞에 또 정말 이제 사람 분들이 앞으로 보다 더 정말 지금보다 더 성장하셔가지고 뭐 좀 더 보다 진짜 그 새알람 약 그거 뜻이 그거잖아요. 세차의 문화를 알리는 남자. 네? 네? 알려주는 남자. 알려주는 남자. 네. 세차 문화를 알려주는 남자. 아, 잠깐 망설이신 거 같은데. 진짜 그 이름에 걸맞게 보다 더 이 문화를 홍익 인간의 이념으로 네, 널리 퍼뜨려가지고 저희 모두 다 즐겁게 세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 외에도 많은 유튜버 분들이 지금 버티고 계시는데 좀 그런 분들을 뭐 꼭 저희 리플렉션 뭐 새알람뿐만 아니더라도 좀 그런 걸 하시면은 하시는 유튜버들 보시면은 뭐 응원의 한마디만 남겨주시더라도 진짜 큰 힘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 좀 그렇게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새알람 분들한테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도 유튜버를 포기 안 하시고 네. 꾸준히 지금 하시는 세차 문화 알려주는 활동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왜냐면 누구나 지치는 시기가 와서 접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 근데 하실 수밖에 없어. 인대를 한번 봐봐. 이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좀 그런 이유가. 멈출 수 없지, 이제 뭐.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채찍질 하는. 이 인테리어들이 채찍질을 해주고 있다고. 아니, 이미 근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배불렀다 해서 멈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 보답을 좀 해드려야 될 위치에 좀 있어가지고 죽을 때 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번 가끔 잠은 네. 죽어서 잔다. 네. 네. 아, 얼마 전에 그 휴가 그 보드판 만들어 놓으신 거에 직원, 예, 네. 직원들 그 대표 강 대표님이 뭐라고 썼죠 그때? 내가 안 가는데 휴가를 간다고? 나 그거 너무 궁금한 거였어. 나 안 가는데 노래야 간다고? 나 근데 간다고? 저는 괜찮아요. 휴가 다녀오세요. 저는 주말에도 일합니다. 사실 말하면 되잖아. 편하게 쓰세요. 뭐.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다 그렇게 쓰시고 직원들이 그냥 여친 생기는 날 휴가 쓸게요. 그분이 누구죠? 여기 계시나요 지금?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네.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앞으로도 저희가 이 바에서 또 놀러 오시는 분들 한해서 또 세차 문화도 문화지만은 좋은 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마련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컨텐츠로도 인사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공간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려야지.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분과 함께. 아, 저가 안 좋은 건가요? 예? 저희가 안 좋은 특별한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좋은 분은 아니고. 더 좋은 분과 함께 한다 하신다 그래가지고 살짝 내가 좀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새알람은 그 마지막에 인사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 맞아. 예. 우리 영상 안 보신다니까. 아니, 이 영상 날려!